안녕하십니까. 너무너무 어르신들께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영원히 사랑합니다. 저는 이거를 항상 11월 말일 날 저 혼자 김장 배포기를 하고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막내를 데리고 트럭을 타고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여태까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. 참석할 때도 11월 첫째 주부터 당당하게 우리 막내는 태극기 덩피에 부착하고 저는 일부러 광화문으로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. 자, 집회를 마치고 갈 때는 또 광화문으로 가서 저 지하철을 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, 지하철을 또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들께서 두 분이 아니 거기 애기 엄마 애기하고 그 태극기를 가방에 넣어라. 좀 있으면 여기 광화문 쪽 앞도 다음 저 정거장에서 촛불팀들이 많이 탄다 이 하는 길이에요. 그래 내가 뭐라 했느냐?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? 내가 막 재미있겠다 내가. 아니 내가 주민세 다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가 무슨 뭐 바람이 났나 노름을 했나 내가 막 재미있겠다 내가. 아 진짜로 나이 드신 한 60-70대 되시겠더라고요. 남자 세 분이 아니 이건 뭐시고 이거 세월호 리본인가 나발인가 이거를 또 그 메고 이렇게 달고 또 타는 기라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빌끔빌끔 쳐다보는 기라. 그래 내가 뭐라 했느냐 하면 아 보이소 여럿이 쳐다보려고 하면 똑바로 쳐다보이소. 그래 째리 보다가 눈에 사시되면 오히려 보면 안 된다 갑니다. 아, 북한간에 이 어르신 세 분이 이타는 길어요. 내가 뭐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그래 내가 아니 남자분들 남자가 돼가지고 힘은 기다 아니다 여자도 이타는데 와 뭐 못합니까 내가 생각이 다를 수도 안 있습니까. 아 나를 잘 되자고 하는 긴데 아니 그게 뭐 되겠습니까 내가. 나는 우리는 예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아하고 저하고 우리 태극기 당당하게 들고 댕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네 마이크가 바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. 아니 그러면 태극기 집회가 뭐 진짜로 일당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주나요? 이라는 거라. 그래 내가 아이고 그거를 말라고 물어봅니까 현장에 와 직접 보면 안 됩니까 내가. 가만히 뜨라고 해.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기라. 아주머니께서는 어디서 오셨어요? 이런. 저는 경기도 여주시 20년 세제 마을에서 내가 왔습니다. 그런데 그 촛불에서 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내가 우리 동네는 고구마가 억수로 유명한데 70, 80 드신 분도 고구마 심으러 가면은 예 6만원 줍니다. 6만원 어? 예, 그런데 뭐 촛불에 오면 2만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. 나도 고급 인력이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기라. 아 그래가지고 나 저거는 더 좀 있더만은 노란도 그거 뭐십니까 리본이 뭐니까 뭐 나발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삐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고 언제 다음 주에 토요일날도 또 합니까 이러는 기라.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예 자, 우리는 그 집행부에서 타던데 이게 내 한다 갑디더니 앉아야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내가 이거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
좀 앉아야지 그래, 사람들이 보이죠. 그 사람들이 뭐 수고수고 수고들이 서타란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극기 와감십니까? 우리 동네는 와보시면 알지만 2년, 3년 전부터 우리 동네는 한 85호가 되는데 모두 집집마다 태극기 다 달리 있습니다. 진짜입니다.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. 한번 위성 지도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경기도 여주시 배신명 배신 1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우리 세제 마을에는 85, 6호가 2, 3년 전부터 모두 태극기 다 달고 있습니다. 우리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러고 뭐 혁명 혁명 하는데 이게 왜 혁명입니까? 거꾸로 맨들어 갔다가 바로 제자리 돌려놓는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지금 뭐 모르는 게 한가 있는데 이거는 이기놓고 싸우는 싸움이라요. 우리는 이기서 안 그러십니까?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결정적으로 그 할배 세 명한테 한마디를 날렸어요. 뭐라고 날렸느냐 하면 할아버지 원래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요, 거짓말쟁이들은요,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다닌답니다. 그러니까 할아버지 밤에 다니지 마시고 촛불 집회 가리시거든 낮에 촛불 켜세요. 그래 갑니다.